이번 시간은 라이크 검색과 전문 검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이제 네임은 만약에 이병헌을 검색한다. 그럼 네임 이퀄 이병헌하고 네임에다가 그냥 키를 주면은 문제가 없는데 뭐 볼게요. show create table people. people에 보면은 일단 요 네임에 지금 풀 텍스트 키만 있고 일반 키는 없죠. 일단 이거 삭제해 보겠습니다. alt table key name alt table people drop key name drop key name en 이렇게 삭제했습니다. 그럼 이제 아무 키가 없죠. alt table people add key name 네임에다 그냥 키를 줬습니다. 컬럼에다 가로쳐야죠. 예, 이렇게 키를 줬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렇게 키가 네임에 있는 걸 확인했죠. 만약에 이름이 이병헌인 사람을 검색한다 그러면은 select pcd name 이렇게 검색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이병헌 사람이 4명이 나오고 이걸 한번 플랜을 떠보면 타입이 RF라고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 지금 people 테이블에 네임에 인덱스가 제대로 잘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쿼리를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이거 이퀄 검색 말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름이 이병으로 시작하는 사람, 뭐 이름이 병헌으로 끝나는 사람, 중간에 이름이 병자가 들어가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한번 쿼리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select 다시 예, 이렇게 하고 where 이걸 이럴 때 like 검색을 하는 거거든요. 이름이 이병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병 퍼센트. 그쵸. 그럼 이렇게 이름이 이병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검색이 되고 검색이 되게 빨리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이름이 병헌으로 끝나는 사람 이렇게 했어요. 그럼 검색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죠. 그래서 이름이 이병 퍼센트가 지금 앞에 오는 거랑 뒤에 오는 거랑 차이가 있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 여기서 이거를 익스플레인을 지금 이 병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걸 익스플레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타입이 레인지죠. 그러면 레인지 검색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인덱스가 걸려 있으니까 지금 네임 인덱스가 솔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가나다 순으로 쫙 솔팅이 돼 있으니까 이 병으로 시작하는 모든 사람을 그 금방 구할 수 있겠죠. 우리가 사전에서 단어를 찾을 때 뭐 AB로 시작하는 단어 그러면은 AB부터 ABA부터 시작해서 ABZ까지 쭉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레인지 검색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병헌으로 끝나는 사람 요 앞에 퍼센트니까 여기가 와일드카드 병헌으로 끝나는 사람이고 익스플레인을 해보면은 이거는 레인지 검색이 아니고 테이블 풀스캔 타입이 all이라고 했으면 테이블 전체를 다 검색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일일이 이름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그 이름이 뒷부분이 병헌인지 아닌지를 다 찾는 겁니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럼 얘는 왜 인덱스를 사용을 안 하냐.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사전에서 AB를 시작하는 단어 그런 건 뭐 구할 수 있지만 뭐 BC로 끝나는 단어 그런 거는
찾으려면 사전 전체를 뒤져야겠죠. 그쵸? 사전은 앞에서부터 솔팅이 돼 있으니까,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임이 앞에서부터 가나다부터 시작해서, 가부터 시작해서 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름 뒷이름으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이름이 이병훈으로 시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셀렉트 문을 구하면은, 여기 like 이병% 하면, 이거는 타입이 레인지로 나와서 좋은 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이 병헌으로 끝나는 사람, 나쁜 퀄이죠. 앞에 퍼센트가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네임에 이렇게 어떤 컬럼에 인덱스가 있을 경우에도, 그 컬럼에다 대고 like 검색을 할 때, 앞부분에 퍼센트가 오면은, 이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고 테이블을 풀스캔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퍼센트가 뒷부분에 들어가야지 인덱스를 사용해서 레인지 검색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퍼센트 앞뒤로도 다쓸수 있지만 이렇게 앞에다 쓰는 거는 아무 좋지 않다. 이런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like 검색에서 주의할 점은 퍼센트로 시작하는 라이트 검색은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쓰지 않는다. 그 다음 날짜를 like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뭐 2021년에 개봉한 영화 이런 거 한번 해볼 텐데 볼게요. 무비 하면 이제 개봉일이 릴리즈 데이트잖아요. 릴리즈 데이트에 키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날짜로 검색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릴리즈 데이트에 키를 주겠습니다. 알터 테이블 무비 애드 키 그리고 릴리즈 데이트. 예, 릴리즈 데이트에 키를 준 다음에 2021년에 개봉한 영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겠죠? Select Movie CD 뭐, 타이틀 릴리즈 데이트. From Movie Where 릴리즈 데이트가 이렇게 갖고 2021보다 2021 01 다시 01보다 크고 and 데이트가 2021 12월 30일보다 작다. 그럼 이제 2021년에 개봉한 영화 이제 목록 이렇게 쭉 나오겠죠? 21년에 개봉한 영화들. 그런데 여기서요, 이게 지금 여기도 속도 보면 0.00이 엄청 빠르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릴리즈 데이트를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between을 써갖고 between A and B 그러면 A랑 B 사이가 되는 거예요.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다 between 여기 빠졌죠. 아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where 릴리즈 데이트 하고 비틴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렇게 릴리즈 데이트 비틴 A and B 해갖고 릴리즈 데이트가 2021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그럼 이렇게 하거나 이것도 0.00이 엄청 빠르게 나왔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렇게 릴리즈 데이트를 1월 1일 이상이고 11월 30일 이하다 이렇게 하는 거랑 결국은 쿼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웨어를 되게 간편하게 2021년이니까 라이크 검색을 갖다 쓰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갑자기 검색 속도가 이게 확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떨어지는데 한번 익스플레인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쿼리를 쓸 때는 딱 보면은 타입 레인지 검색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걸 안 쓰고 비틴 이걸로 쓸 때도 이렇게 플레인을 떠보면은 타입에서 레인지 이렇게 레인지 검색을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이렇게 날짜에다 like 검색한 거 이거를 플레인을 떠보면은
여기가 타입이 레인지가 아니고 테이블 풀스캔을 한다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릴리즈 데이트에 키를 추가했잖아요. 그럼 릴리즈 데이트 인덱스가 날짜로 솔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사이에 있는 걸 금방 찾아낼 수 있겠죠. 솔팅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라이크 검색을 날짜 대되고 라이크 검색을 하면은 이게 레인지 검색을 하지 않고 이 무비 테이블의 릴리즈 데이트를 하나씩 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그게 2021년으로 시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은 이게 무비죠. DSC 무비 하면은 지금 릴리즈 데이트는 이게 발차나 이렇게 발차나 차 캐릭터나 배리어블 캐릭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은 문자형인데 이건 날짜형이잖아요. 날짜형에 대되고 날짜 타입에 대되고 라이크 검색을 하면은 라이크 검색을 할때이 데이트를 문자열로 바꾸게 돼요. 그러면 함수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문자열로 바꾸는. 그래서 날짜를 문자형으로 바꾸면은 그 바꾸게 되면은 함수를 쓰면은 그때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날짜 타입 그대로 쓰려면은 날짜에다 라이크 검색을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테이블에 키를 추가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날짜 타입에다가 라이크 검색을 해요. 그러면은 이건 타입이 올이 된다는 거예요. 테이블 풀스캔을 한다는 거죠. 이 릴리즈 데이트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pip 요 네임이 발차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링 타입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 날짜 타입이기 때문에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타입에서 인덱스를 사용하려면은 이렇게 릴리즈 데이트 뷰틴 요 날짜 엔드 요 날짜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릴리즈 데이트는 2021년 1월 1일 이상 엔드 릴리즈 데이트는 2021년 11월 31일 이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야지 레인지 검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은 날짜 검색에는 라이크 검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문 검색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게시판에서 이런 검색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단어로 만약에 검색을 해요. 만약 용기에 갖고 용기에 그러면 이 글이 검색이 되잖아요. 또는 뭐 이재명 하면 이재명이란 단어가 제목이나 또는 내용에 들어가면은 이 글이 검색되게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제가 이 글은 지금 오마이뉴스에서 오늘 날짜로 RSS로 제공하는 거를 전부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인서트를 해놨습니다. 검색을 좀 해보게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할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보시면 우리가 셀렉트 여기 보면은 이제 제목하고 내용만 한번 셀렉트를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아티클 아이디 타이틀 from article 그리고 where 한 다음에요. 우리가 만약 타이틀에서 이재명이 들어간다. 그럼 타이틀 like 이재명 또는 컨텐트에서 이재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검색을 해도 결과는 나오지만 이거는 굉장히 나쁜 검색이죠. 왜냐면 여러분 이거 당연히 익스플레인을 해보면 풀 텍스트 여기가 올이잖아요. 그럼 풀 스캔을 한다는 말입니다. 테이블 전체를 검색을 한다. 이거는 이 제목이나 또는 내용을 이렇게 쭉다 따라가면서 그 단어가 있는지 하나하나 다 검색을 쫙 스캔해 가면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게시글이 우리는 56개밖에 없지만 게시글이 몇백 개씩 들어가 있는, 몇백 개가 아니고 뭐 수십만 개, 수천만 개씩 들어가 있는 그런 게시글을 검색할 때는 엄청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게시판에서 무엇을 검색하는데 세계 게시판에 뭐 글이나 제목이나 내용 검색하는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십중팔구 라이크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라이크 검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옛날에 전에 이런 거 했었죠. 이거. 이게 뭐예요? 지금 책에 있는 단어들을 다 인덱싱을 하나씩 다 해놓은 거잖아요. 모든 단어를.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이트에서 여기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다 인덱싱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제목에서는 이재명의 압박, 윤석열, 성과, 할테니, 손실보상, 50조 하자. 모든 단어를 다 쪼개갖고 미리 인덱스를 다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용도 마찬가지죠. 내용도 여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각 단어를 전부 다 쪼개갖고 이 단어는 49번 글에 있다. 전두환 여기서도 광주 48, 이재명 48, 전두환 48, 추징금 48 이런 식으로 모든 단어를 다 쪼개서 인덱싱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전문 검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문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풀 텍스트, 전체 문서 검색이라는 뜻이에요. 전문 검색은 전체 문서 검색이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전문 검색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좀 테스트를 해볼 텐데 우리 지금 아티클 테이블에 데이터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티클 테이블의 데이터를 제가 그 ILAF에 있는 걸 그대로 여기다가 덤프를 떠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넣는 법은 지난번에 했었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를 뭐 브라우저에다가 URL에다 이걸 치면 이걸 다운로드 해요. 저는 이걸 W 게시라는 걸 사용해서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user.article.sql 이걸 다운로드 한 다음에 요 다운로드 받은 이 자리에서 접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여기 지금 요거 요 파일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이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이 파일이 그냥 덤프 파일이라고 테이블을 새로 만들고 이 테이블에다가 인서트를 쭉 하고 이런 문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냥 SQL문이 쫙 덤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인서트 문이 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SQL문이라는 게. 그래서 source 한 다음에 user article.sql 하면 이제 쭉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면 이제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겠죠. 그다 들어간 상태에서 보시면 이게 show create table article. 그럼 지금 여기에는 지금 요 타이틀이나 컨텐츠에 아무 키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퀄 검색이나 라이크 검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문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풀 텍스트 인덱스를 별도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 텍스트 인덱스는 이렇게 줍니다. alter table article add full text title.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타이틀을 인덱싱을 하는데 타이틀 전체 문장을 인덱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타이틀에 있는 그 문장을 다 단어별로 끊어갖고 인덱싱을 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거는 무슨 그때 임플로이에서 네임 같은 걸 인덱싱하는 거랑 다르죠. 그거는 네임 전체를 그냥 인덱싱을 하는 거고 이거는 타이틀은 그 문장이 길잖아요. 그 문장을 긴 거를 그대로 인덱싱을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겠죠. 그럼 검색하려면
제목을 똑같이 쳐야지만 검색되는데, 그럼 검색은 무의미하잖아요. 제목에 포함되는 단어로 검색한다. 그럴 때이 풀텍스트 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풀텍스트는 add full text 해도 되고 add full text 키 해도 돼요. 이거 전에 한번 했었죠. 그러면은 요 키는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다 컬럼은 줍니다. 그 다음에 show create table article 해보세요. 아, 그럼 여기 지금 타이틀하고 컨택트에 full text가 잡히는 걸알수 있죠. 그러면 아, 타이틀과 제목하고 내용에 대고 우리가 이제는 전문 검색을 할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문 검색을 어떻게 하냐면은 select 타이틀까지만 검색해 보겠습니다. article where match against라는 걸 씁니다. match title against 이재명. 이렇게 쓰면은 제목에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글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재명, 이재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제목 또는 내용에 제목에 나오거나 내용에 이재명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 그러면 OR를 쓰면 되겠죠. 여기다가 OR 해갖고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전문 풀텍스트 키가 돼 있으니까 아니 컨텐츠도 매치 컨텐츠 어게인스트 이재명. 그러면은 제목 또는 내용에 제목에 이재명이란 단어가 포함됐던가 또는 내용에 이재명이 포함된 단어를 이렇게 셀렉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재명 하고 검색한 것과 같겠죠. 여기는 지금 글번호 지금 최신 글로 해서 역순으로 나온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더바이를 안 했으니까 오더바이를 해보겠습니다. 오더바이 article id dsc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거랑 이제 결과 똑같은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풀 텍스트 서치는 해당 컬럼에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쪼개갖고 인덱스를 만들고 그 단어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 텍스트 키는 요 add full text 이렇게 주면 되고요. 그리고 검색을 할 때는 match against를 사용해서 검색을 한다. 이렇게 풀 텍스트 서치를 할때 절대 like로 검색을 하시면 안 됩니다. add full text 해갖고 풀 텍스트 키를 주고 매치 어게인스트로 검색을 하면 된다. 그 제목에 이재명이란 단어가 들어간 걸쓸 때는 매치 타이틀 어게인스트 이재명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목 또는 내용에 이재명이란 단어가 들어간 걸 찾으려면 매치 타이틀 어게인스트 이재명 오와 매치 컨텐츠 어게인스트 이재명. 그럼 이것 또는 이것이니까 뭐둘 중에 하나에 단어가 이재명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검색이 되겠죠. 한 가지를 더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영화에서 파리의 이런 단어를 검색을 해요. 그럼 여기 파리의 파리 이런 게 들어간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별빛이 들어가는 단어를 검색하고 싶다. 또는 여기 인어가 들어가는 단어를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별빛, 인어. 이렇게 두 글자는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세 글자는 되고. 그래서 이 풀텍스트 인덱스는 이 인덱싱을 할때몇 글자 이상 되는 단어부터 인덱싱을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디폴트로 값이 3으로 설정돼 있어서 세 글자짜리를 한 거고 한 글자짜리는 좀 검색하기 좀 그렇고 두 글자 이상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음처럼 하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Show variables like InnoDB FT% Show variables 하면은 이 시스템의 설정 값들을 볼 수가 있는데 요 like 하면은 이 단어가 포함된 설정 값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InnoDB
풀 텍스트란 뜻의 약자예요. 여기 보면 다른 것들은 별로 신경 쓰지 마시고 InnoDB FT Min Token Size라고 나오는 보이시죠? InnoDB FT Min Token Size. 이게 3으로 돼 있잖아요. 최소 이제 토큰 크기라는 뜻인데 이게 3으로 돼 있으면 세 글자짜리 이상부터 풀 텍스트 서치를 할수 있게 돼요. 세 글자짜리 이상만 인덱스를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두 글자를 인덱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글자를 바꿔야 되거든요. 이 값을요. 이 값을 바꾸는 건 어떻게 하냐면 설정 파일에 보면 MySQLD라는 섹션이 있어요. 그 섹션에 요 InnoDBFT Min Token Size를 2로 설정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재시작하면 됩니다. 설정 파일의 위치는 윈도우는 C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MariaDB 10.6 데이터 my.ini 여기에 있고요. 우분투는 etc mysql mariadb conf.t에 50.cnf 요 파일에 보면은 mysqld 섹션이 있어요. 그 섹션에다가 이 값을 넣고 서비스를 재시작을 해야 됩니다. 서비스를 재시작하면 되고 설정을 변경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인덱싱을 다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미 여기 민 토큰 사이즈가 3이었기 때문에 세 글자짜리로 인덱싱을 다 해놨잖아요. 그럼 두 글자짜리가 인덱싱이 안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값을 바꾼 다음에 서비스를 재시작하고 설정한 변경 후에는 풀 텍스트 인덱스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인덱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요거를 보면은 요 파일에 이렇게 생겼어요. 윈도우에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MySQLD 섹션 밑에다가 InnoDBFT Min Token Size는 2 이렇게 설정 정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어떻게 재시작하냐? 윈도우 서비스 재시작은 윈도우에서 지금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서비스하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서비스 앱이 떠요. 서비스하고 검색하는 걸 나온 결과를 엔터를 치면 서비스 앱이 뜨거든요. 그럼 거기서 쭉 이렇게 해갖고 여기 마리아디비를 찾으세요. 여기 ABC로 솔팅이 되어 있으니까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재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있는 요 다시 시작 버튼을 바로 눌러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접속하셔서 InnoDBFT Min Token Size가 2로 바뀌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리눅스를 사용하니까 리눅스에서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3으로 되어 있는데, etc, mysql, 파일 이름이 뭐였죠? mariadb conf.t에 50 server.cnf잖아요. .t에 50, 아, 이게, 잠깐만요. 일로 그냥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MariaDB conf.t 요 밑에 보면 50server.cnf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쭉 찾으다 보시면은 여기 MySQLD 섹션이 있잖아요. 이 MySQLD 섹션에 아무데나 쓰셔도 됩니다. 저는 새로 추가하는 거니까 이 MySQLD 섹션 중에서 제일 아래에다가 넣겠습니다. DBFT min token size는 2 이렇게 바꾸면 두 개로 인덱싱 이제 두 글자짜리 인덱싱을 한다는 겁니다. 서비스 재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우분투에서는 이렇게 재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접속해 보겠습니다. show .show 보시면 이제 min token size가 2로 바뀐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이제부터 full text 인덱스를 만들면은 두 글자까지 인덱스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아티클에서, 아, 영화 제목이었죠? 영화 제목에서, 요 영화 제목을 지금 세 글자짜리밖에 인덱싱이 안 되고, 인덱싱이 됐고, 두 글자짜리 안 됐었잖아요. 한번 볼게요. 뉴스 제이콥 DB. 셀렉트 쇼 크리에이트 테이블 무비. 그럼 무비에 보면 이미 인덱싱이 이렇게 타이틀하고 한글 제목하고 영어 제목에 풀텍스트 키가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전에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세 글자짜리만 지금 인덱싱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설정 파일을 InnoDB FT min token 사이즈를 2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인덱싱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 키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면 됩니다. alter table movie drop key 타이틀도 드랍하고 drop key 타이틀 이엔도 드랍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붙어 있어야겠죠. alter table movie add key 아, 그냥 키가 아니고 풀 텍스트 키로 만듭니다. add 키. 그럼 이젠 InnoDB FT min token 사이즈가 2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두 글자짜리까지 다 인덱싱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 키 아니죠? 풀 텍스트. 자꾸 헷갈리네요. 예, 두 글자짜리로.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바뀐 상태에서 아까 영화를 다시 해보면은 별빛. 예, 두 글자짜리도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너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뭐 파리랑 이너랑 다 같이 나오는 단어를 다, 아니, 둘 중에 하나라도 나오는 거를 검색하고 싶다. 그럼 이너 이렇게 하면 파리가 나오거나 이너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오면은 이게 검색이 되거든요. 파리 로마. 파리가 나오거나 로마로 나오는 거. 이건 파리 로마 이렇게 쳐도 되고 파리 콤마 로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건 SQL문은 이렇게 작성하는 겁니다. 볼게요. Select movie ID title from movie where match title against 파 파리 하면은 이제 파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그런 무비 CD네요. 파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영화들이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그리고 뭐 파리 또는 런던 다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콤마 런던 이렇게 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파리가 들어간 거, 런던은 별로 없으니까 로마로 해보겠습니다. 로마. 그럼 파리 쭉 있고 주로 파리네요. 여기 로마도 나오고 파리도 나오고 다 나오죠. 로마 또는 파리가 나오는 걸 하고 싶으면 여기 콤마를 치든지 여기 이렇게 빈칸을 쳐갖고 매치 어게인스트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린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해볼게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는 거냐면은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파리 하면은 파리의 그런 건안 나오잖아요. 그냥 이렇게 파리란 이게 단어별로 인덱싱을 하니까 파리란 단어로만 인덱싱이 돼 있고 예. 딱 인덱싱이 된 것만 딱 찾는데 이퀄 검색이죠, 일종의. 근데 이 단어별로 쪼개진 거에 라이크 검색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리 투 마르세유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제목이 인덱싱이 돼 있을 텐데 우리가 마르세 앞에서 이런 단어만으로도 이게 풀 단어가 아니고 특정 단어로 시작하는 걸로 풀텍스트 검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against 파리하고 여기다가 퍼센트를 여기다 이제 퍼센트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렇게 에스터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에스터리스크를 쓰고 in 이건 요 against 안에다가 다 쓰는 겁니다. in 불린 모드. 그러면 이제
이 단어 안에 이렇게 어떤 조건이 들어가는 거를 검색할 때, 단어 안에 딱 단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특정 조건이 들어가는 검색할 때 이제 불린 모드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 보세요. 파리, 파리로, 파리의 다 나오죠. 그쵸. 그냥 아까 파리랑 했을 때, 파리, 불린 모드가 아니고 파리랑 했을 때랑은 좀 많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사이트 자체가 사실 불린 모드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 우리가 이 사이트가, MariaDB나 MySQL을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검색을 할때이 검색이 풀텍스트 서치로 불린 모드 검색을 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런 걸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럼 로마 이렇게 넣으면은 로마 서도 나오고 뭐 로마 군단위도 나오고 로마란 단어로 시작하는 건다 나오겠죠. 항상 이게 시작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예, 로마에서 생긴 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러면 두개 단어가 동시에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예를 들면 뭐 로마도 나오고 러브도 나온다. 우리가 그냥 로마 러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마 또는 러브잖아요. 로마 또는 러브. 러브가 나오거나 로마가 나오거나. 근데 로마 러브가 다 나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플러스를 합니다. 그러면 플러스를 하면은 앞에 플러스가 들어간 글자는 단어는 반드시 나오는 거. 그러면 로마랑 러브가 다 들어간 영화가 나오겠죠. 이것도 SQL 문으로 쓰면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플러스 파리, 플러스 로마. 그러면은 파리는 파리랑 로마가 다 들어가게. 파리랑 로마랑 동시에 들어가는 그런 영화 제목 없네요. 그쵸? 러브. 그러면 파리 위드 러브란 단어가 검색됐고, 또 만약에 파리는 들어가는데 러브는 안 들어간다. 여기 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파리 위드 러브라는 영화는 여기서는 빠지겠죠. 그쵸? 파리가 들어갔지만 러브는 안 들어가야 되니까.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불린 모드니까 뭐 여기다 에스터리스크 이렇게 쓸수 있겠죠. 예,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리의 이런 것도 다 나오고, 이게 전문 검색에서 인 불린 모드를 쓸때 강력함입니다. 불린 모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 또는 파리 이럴 때 그냥 컴마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검색어에 에스터리스크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들어갈 때 불린 모드를 쓰는 겁니다. 어게인스트 내에 인 불린 모드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 에스터리스크가 들어가면은 로마로 시작 또는 파리로 시작할 때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쓰면 되고요. 파리와 러브 모두 그럴 때 플러스. 플러스는 반드시 포함하는 거 플러스를 씁니다. 그리고 파리는 있고 러브는 없고 없는 거에 마이너스, 있는 거에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사실 불린 모드에는 이 에스터리스크랑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도 이 마리아디비 다큐멘테이션에 보면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것들을 다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요. 우리는 제일 많이 쓰는 간단한 이 정도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 검색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